앞서 보신 것처럼 인천 지역 코로나19가 계속 발생하고 연결고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김은경 인천시 대변인 연결해서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대변인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회와 부천 물류센터 관련 확진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접촉자를 추적해 검체 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검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현재까지 인천의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총 245명인데요. 네. 지난 5월 8일에 인천 98번째 환자인 이태원 클럽과 관련 확진 환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로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240명을 넘어선 상태고요. 최근 부천의 한 물류센터와 또 교회 등의 집단 감염으로 확진 환자가 지속적으로 좀 늘고 있는데요. 금일 17시 기준으로 부천 물류센터 관련한 검체 검사 결과는 총 3,084명의 검사를 받아서 그중에 양성이 47명, 음성이 3,012명이 나왔고요. 25명이 현재 검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교회를 통한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는 총 191명이 검사를 해서 양성이 31명, 음성이 62명 나왔고요. 지금 98명은 검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특히 공무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클럽발 코로나가 공직사회까지 전파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큽니다.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일 부평구청에 2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해서 시민들이 좀 많이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들 2명은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 1명, 그리고 북의 3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1명입니다. 현재 부평구는 긴급하게 구청과 행정복지센터를 4일 6시까지 시설을 폐쇄 조치했고요. 그리고 긴급 방역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부평구청 광장에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설치해서 구청 직원 1,126명과 또 구청을 방문한 사람 포함해서 1,200명에 대해서 지금 검체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확진 환자에 대해서는 10층 역학조사 통해서 추가 동선과 감염 경로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3차 등교 개학을 앞두고 종교시설 등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발병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연결고리를 끊어야 할 것 같은데 인천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네, 일단 인천시는 지금 확진 환자가 발생한 해당 교회의 종교 행사를 일시 중단하는 조치와 긴급 방역을 이미 시행을 했고요. 또 소규모 종교시설에 대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등에 대한 또 10개 군과 함께 지금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6월 14일까지 강화된 인천형 생활 속 거리 두기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실내외 구분 없이 모든 시설의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또 5월 초 부분 개방했던 도서관, 공연장 등 실내 문화시설도 다 다시 폐쇄 조치를 했고요. 또 공원과 자연휴양림, 또 실외체육시설도 모두 휴관 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대공원, 월미공원 실내외 시설 모두 폐쇄 조치되어 있고요. 또 전파 위험이 높은 실내체육시설은 정부 방침보다 수위를 높여서 6월 30일까지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네. 또 행사나 축제 중단 또는 취소 원칙을 하고 있고요. 유흥지점 등 집합 금지는 지켜주셔야 하고요. 또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운영 자제 권고와 그리고 또 불가피하게 운영하실 때는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셔야 하는데요. 이 시설에 대해서는 군구 공무원, 경찰과 함께 또 대대적인 일일 현장 점검도 지속할 방침입니다. 또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시에는 고발 등의 좀 강력한 조치도 취할 계획이고요. 이 상황을 봐서 좀 더 저희가 내일쯤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좀 취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해주시죠. 네, 현재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감염으로 인해서 시민분들의 불안감이 크실 텐데요.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접촉자를 빨리 확인하고 검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는 확진 환자 발생 관련한 안전문자와 또 각 군구의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이동 동선 등을 확인하시고 혹시 동선이 겹칠 경우에는 보건소를 먼저 찾으셔서 검사를 받으시길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오랜 기간 힘드셨지만 앞으로 2주간이 방역에 중대한 인천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출 또 회식 모임 등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강력한 거리 두기와 또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